괜찮냐? 괜찮아요. 아 근데 귀녀도 그렇고 할머니가 주의 좀 주세요.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물건을 옮겨라 마라. 벌써 그쪽 편드는 거냐? 편드는 게 아니라 예의 문제죠. 그래. 짐청이한테 미움 안 받게 단속 잘하마. 아, 저 할머니. 그 시계 말이에요. 주복으로 삼총사 시계. 그 왜? 그거 혹시 할머니가 맞춰주신 거예요? 그럼 그 시계 MJS가 마성재, 조지환, 서필두 약자 맞아요? 그런데 뭐 문제 있냐? 아니요. 아, 할머니가 그렇게 세심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. 그때는 꽤나 그 녀석들을 아꼈었나 보지. 회사를 책임질 녀석들로 생각했으니까. 서필두가 아직 그 시계를 갖고 있을까요? 차고 있는 걸 본 기억은 없는데. 그건 모를 일이지. 근데 갑자기 그거는 왜? 저 엄마, 나랑 잠깐 얘기 좀 해. 엄마, 그 수행기사 말이야. 누군지 정말 제대로 알고 뽑은 거야? 무슨 얘긴가 했더니 또 그 얘기야? 심청이 아버지라는 게 뭐 그렇게 트집 잡을 일이라고? 심학규가 이원철이라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? 괜히 멀쩡한 사람 트집 잡을 생각이면 그만 나가봐. 엄마, 진짜 모르는 거야?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? 뭔 소리야? 아, 그 사람! 잠깐, 엄마가 알게 되면 또 옛날처럼 그 사람 박살내는 거 아니야? 뭔데? 아니 저번에 슬쩍 보니까 관상이 좋길래 저 심청이 여지나 아빠든 뭐든 저 잘해주라고 그 말 하려고 한 거야. 남 걱정할 시간에 귀녀 단속이나 잘해. 허구한 날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.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일이.